이번에 해볼 게임은 공포게임 캔들이라는 게임입니다. 근대님 3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임에는 놀래킴, 호러, 잔혹한 연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출에 약하신 분들은 별풍선 3개를 받으세요. 곤주님 3개 고맙습니다. 뭐야, 점이야? 점. 에에! 씨! 어이 씨! 언제까지 잘 생각이야? 여기 별풍선이야! 한 개 고맙습니다. 당장 일어나! 응? 시우팡. 자고 있는 거야? 눈 뜨고 있는데? 잘 잤다. 헐, 오드아야. 그럼 오늘도 힘내볼까? 오호, 이런 양갈래 머리. 오, 얘 왠지 귀척 징하게 심할 것 같다. 이름이 시에다 보니까 자기도 3인칭 할 거란 말이에요. 시에 막 이럴 것 같은 느낌. 달리기는 없네요. 쉬프트를 누르면 달리기가 되는 게임이 있던데. 양초를 손에 얻었다? 옷장에는 옷이 가득 있다. 어? 뭐야? 큰일이야! 늦잠 잤어!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다. 세이브할 수 있는 곳이네? 세이브하도록 하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나가는 건가? 뭐야? 여기 왜 저렇게 돼있는 거야? 잼님께서 5개 구했습니다. 아와오. 지금은 이렇게 찾고 있을 상황이 아니야. 아, 집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 우체국? 미안해, MG. MG는 뭐야? 엄지도 아니고. 아, 뭐야? 근데 잘생겼어. 이름이 왜 그따구인 거야? 정말인지 언제까지 잘 생각이야? 미안. 거기에 배달물이 있으니까 빨리 배달하고 와. 설마 저 편지를 말하는 건가? Yes, sir. 이건가요? 편지를 손에 넣었다. 아, 그렇군요. 소중한 자료. 양초? 양초를 왜 또 오는 거지? 뭐야? 잉크. 소중한 자료. 여기는 되게 빨라졌어. 뭔가 이속이 빨라졌다. 이속이 빠른 곳과 이속이 느린 곳이 있네요. 네, 일단은 세이브가 안 되죠.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네. 아, 맞다! 비가 내릴지도 모르니까 배달 끝나면 당장 돌아와야 해. 비 오는데 배달을 시켜? 악마냐? 늦잠 잔 네가 나쁜 거야. 다녀오겠습니다. 희양님께서 한 개 고맙습니다. 소프트가임 어서오세요. 벌써 흐려지기 시작했네. 빨리 갔다 와야겠어. 빨리 갔다 온다며 뒤에 느릿느릿하게 걸어가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젠장 MG 바보! 머리가 커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머리로 상모 돌리기를 해봐. 그럼 비를 다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 혹시나 몰라 그 머리로 날아갈 수 있을지도. 이쪽이 맞나? 아, 제발 저장을 하게 해줘. 왜 이런 게임은 저장을 안 하게 해주는 거야? 특히나 이 속도도 되게 느린 게임이 저장이 없다니까. 무서워. 잠깐만요. 여기 뭐가 있는 거지? 이 앞은 위험. 숲에 들어가면 미아가 될 것 같아. 지금도 미아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여기에 통나무. 기분 탓이네요. 저런 데 고양이가 있던데. 본격적으로 위험해진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전해주자. 겨우 도착했다. 이 저택이 틀림없겠지? Do you wanna be the snowman? 설마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저기야! 멋대로 문이 열렸어. 들어오라는 건가? 깜깜해. 실례합니다. 우편하는데요. 저 풀은 뭐야? 고양이 얘긴가요? 아, 리본인가? 한여일 수도 있어. 저기 무시당했네? 반투명이야!
저 아이는 투명이란 스킬을 쓰고 있는 거야. 가버렸다. 여기에 오래 있을 순 없고 어딘가에 편지를 두고 빨리 돌아가자. 아니 우체국 그 직원이 이렇게 친절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집에 우편물은 항상 던져두고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까지 오셔서 어딘가에 두고 가신다니 정말 행복한 직원이네요.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직원은 냅다 땡기는 거지? 세이브 합시다. 열쇠로 잠긴 모양이야. 아, 비가 오니까 그거 한 건가? 열쇠로 잠긴 모양이군. 여기 위쪽은? 멋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지? 지금도 너 멋대로 들어갔거든요? 딸기 레몬님한테 고맙습니다.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그럼 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야? 지가 지금 멋대로 들어와놓고 문이 열렸네? 한번 들어가 볼까? 멋대로 들어가는 건 안 되겠지? 이러고 있네? 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아, 혹시 여기다 두고 가자는 건가? 좋아. 여기에 두면 괜찮겠지? 비가 고센데 빨리 돌아가야겠다. 돌아가려고 하던 찰나에 문이 콩콩콩 하면서 역시! 어라? 거짓말! 문이 열리지 않아. 어쩌지? 저택에 사는 사람을 찾아야 하나? 그렇죠. 저택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이 주인공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잉크가 빈 것 같아. 지금 잉크가 있어. 없어? 아! 그랬구나. 그래서 잉크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였고 양초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군. 지금보다 더 어쩔 수 없네라는군. 저기 기다려주세요. 그런다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니지. 쫓아가야 해. 쫓아가다가 뭔 일이 있을지도 몰라. 일단은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깜해. 발밑을 조심해야겠어. 발밑?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왜 날 속였어? 뭔가 마치 저 안에 있는 것 같이 해놓고. 아, 드디어 그 위층이네요. 아, 이런데 뒤져봐야겠다 생각해보니까. 저기 문 열려있네? 일단은 뒤져볼수록 잉크나 막 양초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실례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모양이야. 저기 뭔가 있는데? 이 램프 매우 밝은데? 아니 그쪽이 아니라 저 위쪽에 뭐가 반짝반짝 거린다고. 저걸 봐야지. 잠깐 빌리도록 하자. 램프를 손에 넣었다. 램프의 양초는 계속해서 녹기 시작합니다. 아이템에서 램프를 선택하여 계속해서 확인합시다. 에? 뭔가 이상한... 잉크가 다 닳았어. 야! 바퀴벌레가 말을 하고 있잖아! 바퀴벌레가 아니라 객강구야. 객강구구나. 인간이 여기에 오다니 드문 볼거리네. 뭐하러 온 거야? 편지를 배달하러 왔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렇구나. 나도 무언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무언가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봐. 뭐든 대답할게. 정말 고마워. 아, 역시 여기에 잉크가 있을 줄 알았지. 세이브를 합시다. 세이브는 2에다가. 무슨 일이야? 양초에 대해 물어볼까요? 저택 안을 걸어 다닐 때는 불빛을 가지고 다니는 편이 좋아. 불빛을 싫어하는 목보에게 잡아먹힐 수 있거든. 불빛이 사라지려고 한다면 곧바로 새로운 양초로 교환하는 게 좋아. 잠깐만, 이상한 사람 있네. 종이에 무언가를 메모하려면 잉크가 필요하지. 사용하면 사라지니까 주의해. 일단 저기 누군가의 메모를 손에 넣었다. 아니 그딴 거 얻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 것 같은데.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또 열쇠를 주머니에 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다. 해를 지낼수록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 같다. 슬슬 내 역할도 여기까지일지도 모른다. 열쇠는 벽에 걸어놔야겠다. 또 나는 왕에게 책망당할 것 같다.
하지만 그 방은 먼지뿐인 창고인데 왕은 어째서 그 방에 들어가는 거지? 몰라. 일단 나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잠겨있군요. 어 뭐야 뭐 이렇게. 다른 데 가보자. 열쇠는 벽에다 걸어놓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고 보니까 나무 아직 따뜻해. 나가보자. 어라? 열리지 않아. 여기 따라서 한번 봐볼까요? 벽에 열쇠가 걸려있잖아? 2층 창고 열쇠를 손에 넣었다? 2층 창고? 2층 창고? 여기가 아닌가 보네. 2층 대체 2층 창고는 어디 있는 거지? 여기도 아니고. 설마 내가 아이템 써야 되나? 아 여기네요. 어? 어두워. 램프. 너덜너덜한 책상이다. 양초를 손에 넣었다. 어? 와인셀러. 휴먼 블러드? 고용인의 메모 읽으시겠습니까? 오늘 주인님이 소중히 대해주셨다. 꽃병을 깨버리고 말았다. 오늘 주인님이 소중히 대해줬으니 꽃병을 깨버리겠어! 나는 재빠르게 깨버린 꽃병을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에 숨겨버렸다. 이러면 칭찬받을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주인님이 내 몸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버렸다. 아. 누군가의 일기 읽으시겠습니까? 언니에게 받은 쿨라. 정말 목보야. 쿨라는 언제나 배가 고파. 배와 등이 딱 달라붙었나 봐. 그래서 언제나 몰래 주방에서 과일을 가져와서 먹여줘. 오라? 여기서 잘려있네? 고민용이다. 오라? 잘 보니 솜이 빠져서 배가 쑥 꺼져있네? 입에 실도 풀려있고 여기서 솜을 뺀 걸까? 항아리 바닥에 무언가 있어. 휴식실 열쇠? 부서진 항아리. 너덜너덜. 뭔가 깨진 소리가 들렸었는데. 어? 그냥 나가신다. 어 저장하고 싶어. 잉크가 하나 더 있으니 안은 비어있다고? 이런? 휴식실을 한번 찾아보죠. 이 위쪽일 것 같은데. 아니네요. 여긴가? 아니네요. 이쪽인가? 여기네요. 어! 잉크를 손에 넣었다. 어? 뭔가 케이크인가 파인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직 따뜻해. 먹어! 오케이. 왼쪽 가보죠. 잉크를 손에 넣었다. 항아리는 비어있고 부서진 항아리. 부엌 같은데? 부엌인데 뭔가 맛있어 보이는 사과가 있어. 가져가자. 어! 뭐야? 어디서 막 소리가 나는데. 어! 항아리가 부서졌네? 괜찮아. 뭐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 잠깐만, 사과를 얻었잖아요. 사과를 가지고 뭐하지? 일단 세이브 해보죠. 3에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잉크가 비었대. 안 열려. 쿨러? 아 혹시 그 고민용이 그건가? 솜이 없다고 했으니까 사과로 배를 채워주는 거야. 이게 무슨 뭐 하자는 거야?
사과를 인형 안에 넣으시겠습니까? 어, 어떻게 사과도 불쌍하고 인형도 불쌍해. 넣어버려! 어? 인형의 배 안에서 종이가 나왔어. 인형의 메모. 인형도 메모를 할 수 있었던 건가? 고마워. 아이, 너 고마워밖에 할 줄 몰라? 아이템이라도 내놔! 아이템을 달라고. 어? 너한테 그런 고마운 말 듣고 싶어서 아이템을 넣어준 게 아니야. 어? 오라? 차원을 이동해줬어. 고마워. 물이 들어있네요. 예쁜 꽃이야. 잘 보니 그릇에 3이라 쓰여있다? 3이라. 어? 뭐야? 3이 1? 1, 2, 3? 1, 2, 3인 것 같은데? 이건 뭐야? 뭐야? 1, 2, 3, 4. 1, 2, 3, 4. 어? 왜 그러지? 뭐지? 다 1, 2, 3, 4라고 써져 있는데? 비료인가? 나가지. 나가지네? 오! 방금 무언가 봤는데 기분 탓인가? 별풍선 100개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 기분 탓이야. 어, 뭐 내 방에 그럴 리는 없어. 뭐 어, 뭐였지? 궁금한데. 지인님 100개 팬클럽 가입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램프 불이 꺼져.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곳이, 아! 저기 저기 문이 열렸어. 음? 여기 뒤져보면 양초가. 어려운 책들 뿐이야. 일치. 로자리는 정말이지 못 말린다. 손님에게 드릴 소중한 디저트를 몽땅 가져가 버리다니. 덕분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어째서 그 아이는 그렇게 식욕이 왕성한 걸까? 어찌되었든 그 아이에겐 교육이 필요하다. 조금 재워서 반성시켜야겠어. 재워서 반성시킨다고? 어떻게 한단 거야? 이 난로 잘 만들어졌는데 사용한 흔적이 없어. 오라? 난로 안쪽에 다이어리 있어. 암호가 틀렸나봐. 열렸다. 어디로 이어진 거지? 깜깜해. 무슨 방이지? 어째서 이런 곳에 관이? 여기서 빨리 나가는 편이 나으려나? 어? 관 안에 열쇠가 있어! 2층 엔트런스 열쇠를 손에 넣었다. 무슨 소리지? 뭐야? 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무언가 있어! 맛있는 냄새. 이쪽으로 온다! 도망가야돼! 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들리지만 대체 어디에 있는거지? 에? 아직도 쫓아오잖아! 역시 최신식 금고야. 다이어리 완벽하게. 이제 안 쫓아오려나? 하지만 그것보다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게 필요해. 그 잉크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제품이 필요하지. 내가 뭐 얻은 거지? 2층 엔트런스 열쇠를 얻었군. 여기일 것 같은데요? 아, 왜 아니야? 양초를 확인해야 하나? 아, 뭐야? 아, 정말. 교체합시다. 2층에 엔트런스가 대체 어디지? 여긴가?
얘는 트란스. 여긴가? 아, 그렇군. 이 저택은 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방금 그 괴물이 쫓아오지 않는 지금 빨리 도망쳐야 돼. 도망 도망. 되게 느긋하게 도망치는 중. 어디로 가야 돼? 아, 이쪽인 건가? 저기로 들어갑니다. 잠겼어. 여기도 잠겼어. 여기도 잠겼어. 여기도 잠겼어. 파프다 파파. 전체 샐러드 스프의 빵이랑 물고기의 소르베기 여긴 요리 어째서 나 혼자 전부 준비해야만 하는 거지? 이쪽에 있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야. 맛있어 보이는 물고기 요리. 아, 그것보다 맛있어 보이는 아이방 열쇠? 잠깐만. 맛있어 보이는 아이방 열쇠라니. 뭔가 어감이 되게 이상하게 됐잖아. 아이씨. 나는 그저 그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고. 안에서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들려와. 귀를 댄다. 정말이지, 식사는 기대되는 법이네요.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고기는 아직이야? 크크. 열지 않는 게 최우선이었나 봐. 킬러... 개 고맙습니다. 일단은 보도록 하죠. 아이방 열쇠는 어딘지. 양촌 아직 괜찮은 듯해. 아, 킬러 스파이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여기야. 지금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방 열쇠를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겐 잉크가 필요하다고. 인형에게서 악취가 풍긴다고? 앙쥐에 이게 읽으시겠습니까? 뭔가 탑시의 이름과 비슷한 것 같지만 언제나 로자리가 어딘가에 먹을 것을 숨기는 것 때문에 방에 쥐가 자주 나타나게 되었다. 쥐는 내 침대 아래를 뛰어다닌다. 신경 쓰여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내가 가장 아끼던 책을 쥐가 갉아먹었다. 이젠 참을 수 없다. 쥐에 대한 고민을 언니에게 상담했다. 쥐를 죽일 쥐약을 사달라고 말이다. 어? 뭐야? 누군가 자는 모양이야. 아, 지금 누가 자든 말든 상관없다니까. 지금 나에겐 잉크가 필요해. 잉크가 필요하다고. 어? 좋아. 약을 손에 넣었다. 잉크가 필요해. 어? 좋아. 아, 이거 불길에서 볼 수가. 어? 잠깐만.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이거 불길에. 양초를 넣어보자. 귀를 댔는데? 뭐 아무 그게 없네. 더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